공룡뼈에 구멍이 있다? 공룡은 2억 3천만 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나타났다. 공룡은 다리가 직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뛸 수 있었고 다른 생물들보다 강한 생존력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공룡이 살던 트라이아스기는 지금보다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5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룡이 다른 생명체들이 멸종될 동안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뼛속에 공기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오늘날의 새들도 갖고 있는 기낭이라는 기관이다. 뼛속에 있는 기낭은 공기를 저장할 수 있어 호흡을 돕는다. 그래서 공룡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은 산소를 이용할 수 있었고, 아마도 이것이 공룡이 번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거라 생각된다. 기낭이란 특징뿐 아니라 공룡과 새의 공통점은 배까지도 넘게 발견됐다. 그래서 최근 공룡이 진화의 새가 되었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다닌 비둘기가 바로 2억 년 전 그 공룡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